저희가 다트를 드릴게요. 다트를 던져서 나오는 그 도, 형. 그 도를 가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그럼 물 나오고 물에다 던지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인데요. 물에 들어가면 섬 중에 하나로 골라서 가시면 돼요. 아니 근데 서울 걸리면 서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에서 복불복하고 다 돼요? 그럼요. 방송 분량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럼요. 저는 가끔씩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너무 가다뺑 가고 어쨌든 우리 너무 가다뺑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을 볼 때 이게 여섯 명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여섯 명이 있지만 카메라 스텝, 동영 스텝, 오디오 스텝, 또 연출 스텝 합 100명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친구를 갈지 모르면 거기에 사전 답수도 안 가서 그거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잠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뭐 준비를 해주실 거라고 또 숙소 우리가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감독님 80명 숙소를 사전 답사도 없이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그럼 만약에 선물 갔어 네. 100명이 그리고 갑자기 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배표는? 표가 있는 섬을 가면 되죠. 우리나라에 사는 얼마나 많아요. 자, 누가 대표로 던지실 건지 정해주세요. 자, 뭐가 더우신 건 알겠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제 손이 경기도를 던져줄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100% 섬이라니까요. 제가 먼저요? 저도 경남 지방의 섬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여섯 명 중에 그래도 자랑거리가 성기 씨밖에 없잖아요. 네. 대세가 지금 하루에 시청률 70%의 주인공이신데. 맞습니다. 신화 중에 엄친화. 예. 누나들의 우상. 소녀시대 넘어가는 성기 시대의 주인공.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노래면 노래. 노래. 사실은 딱히 정확하게 잘하는 건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기 시대 중에 유일한 자랑거리. 엄친화 중에 엄친화. 누나들의 우상. 조건 몸의 소유자. 성기 시대의 인간 뱅기. 넌 무기지 않습니까? 유먼 래퍼. 휴먼 래퍼. 인간 뱅기요? 휴먼 래퍼. 휴먼 래퍼. 처음 들어보는 단어. 시베리아 야생 숙고 호랑이 강호동의 막내 동생. 오늘의 주인공 이상기. 아, 주세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기회는 단 한 번이고요. 거리는 최소 7m. 그리고 만약에 원 안에 안 들어가면 2박 3일 있습니다. 2박 3일 있습니다. 뭐야? 아, 감독님. 여, 감사해요. 여 이런 데 맞으면 2박 3일이라고요? 네, 2박 3일 당첨이십니다. 아, 진짜로? 형 비교요. 보감 안 된다니까? 와, 뭐라고? 경남. 경남 당첨. 경남 안 돼. 아, 예. 경상도의 확률이 너무 높아. 저 위로 올라왔을 때 찍어야 된다니까 저렇게. 아, 텀. 형 보면 안 돼. 이게 진짜 다바다네. 찬호, 찬호. 경기도, 강원도. 아우, 우리 박사님. 일주일 내내 찬호를 부를까 봐. 그럴 리 없겠지만, 진짜 기적처럼 이게 프로그램이 되려고 그러면 서울도 한번 놀만 한데. 아, 진짜 대박이네. 타이밍스 한번 놀만 해요. 진짜 그럼 진짜. 대박이다. 오세요. 성기야, 여기, 여기. 어? 아니, 반대로 돌려야지 많이 돌아가. 성기야, 이렇게? 지금 너 손끝에 네. 100명의 스텝에 운명이 달려있다. 세게 돌려. 네. 하나, 둘. 70% 살아야 해. 과연 생기야. 생각하지 마. 고! 다를 게 없다. 어? 해남 갑시다. 외치만 챙기고 다니래. 전라남도 가면 됩니까? 아니죠. 전라남도의 어느 군 또는 어느 시를 가실지도 정하셔야죠. 야, 그건 어떻게 해요? 뚱만 다음 돌리판 갖고 오세요. 우리가 불해같지, 광양같지, 담양같지, 나주, 나주같지, 완도, 완도, 해남, 영광, 신안구, 해남, 목포, 목포, 보면 전라남도 제일 많이 갔네. 무안 다 갔어. 네. 충청도를 안 갔다 우리가. 네, 충청도 너무 외면했어. 충청도로 다시 던지자. 그래.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목적지 가리고 어디 가서 아니요. 우리는 충청도에 안 가고 가만히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요. 그 막 그래요. 피디님이 전라남도에서 군인이냐고. 맞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사실. 너무 평파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아마 광주 광역시가 여기서 그렇죠. 아마 차로 3시간 반? 고속, 네. 고속. 한 4시간 정도 걸립니까? 그리고 형, 여기는 공항이 있어요, 일단. 예. 공항이 있기 때문에 용돈만 많이 받으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지막 희망이 다 강한 마지막 희망.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야, 다 죽으란 법이 없다니까요. 예, 예. 지원아, 네가 한번 해볼까요? 지원이요. 지원이가 좋아. 네, 지원이. 지원이가 발로는 잘하는데 손은 별로다. 네. 가운데쯤 보고 던져. 가자. 도전. 자. 지원아!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림판이 우리에게 오늘 1박 2일 운명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전라남도를 결정된 상에서 과연 전라남도 어떤 시, 어떤 군에서 우리가 1박 2일을 체험하게 될지 우리 언대장이 최종 목적지를 결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판 돌려! 주세요. 기 한번 받으려고요. 예. 봐, 형, 보다 보시던 이제 이게 노리면 안 돼요. 대신 좀 천천히 멈췄을 때. 할 수 있어, 지원이 형. 도전! 자, 도전! 돌립니다! 잠깐만, 먼저 어떻게 됐다. 간다! 대박. 대박이야? 왜? 대박이지. 북쪽이 전국도 아깝잖아, 일단. 어. 그러면 감독님. 네. 그 우리 이제 영광을 뭐로 가고 가다가 뭘 먹고 영광 어디서 삽니까? 이번 즉흥 여행은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어요. 이수근 씨의 차 말고는 침낭, 코펠, 텐트, 버너, 가스, 모기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서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비박 모순하라고 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한테 저희가 용돈을 드리죠. 뭐 천 원씩 줄 거 아닙니까 또? 또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껏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빵원에서 무한대까지 딸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 뭔데요? 뭔데요? 공? 배구공. 언더 토스로 여러분 제기차기 하듯이 네. 한 번 받아 튕길 때마다 만 원씩. 어! 우와! 열 바람이요! 이걸로! 10만 원! 100 바람이요! 100만 원! 역시! 천 바람이요! 1억 불 해도 돼요? 이거 만 원씩이라고 야 이거 올라오시는데? 야 이거로! 야 우리 비행기 출신에서 갈 수 있다 이거로! 잠깐만 이거 하다가 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쓰고 돈 남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로 집도 살 수 있어요? 집 사셨어요. 저거 인쇄 해봐, 해봐. 이거 쉬워. 자, 인쇄 해봐. 하나, 하나, 둘, 셋. 양보하지 마, 양보하지 마.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 아, 얘가 이상하게 치잖아. 잘라. 섞어 있어야 돼. 섞어 있어야 돼. 카메라 안 오지, 카메라 안 오잖아. 섞어 있어야 된대. 야, 양보. 야,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카메라 안 오지. 알아서 지켜지. 그런 거 왜 신경 써?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우지 게임해라. 잠깐만. 여기서. 하나, 둘, 셋. 와, 어렵구나. 와 어렵구나. 아, 어렵다. 이게 연습 여기까지요. 이게 반드시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이거 지금 다르게 잘리는 게 아니라니까 안 줘야 돼. 오케이. 자 연습 여기까지.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와 좋아. 만 원씩 좋아. 만 원, 2만 원, 3만 원. 가자. 3만 원 깝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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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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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한 달짜리 가자. 어느 돈 3만 원. 아 와. 아, 지금 한 거 그럼 계속 하지 8만 원 되는 거야. 그럼 또 영색해요. 빡빡해. 완전 예능인데. 얼마 정도 나와야 제일 좋지? 20. 이제? 20. 30만 원만. 우리 아마 한 1억 불 하면 어떻게 될까? 도전! 도전! 파이팅! 우리 한번 전라도로 럭셔리 여행 가봐요. 스크린!
손가락. 만 원. 2만 원. 대단하다. 3만 원. 3만 원. 또. 6만 원. 또. 6만 원. 왜 이렇게 높게 주냐? 되게 진짜 못하신다. 야, 그거를 토스잖아. 야, 그걸 그냥 그렇게 부르면 왜 툭툭 치면 되는데? 아유, 진짜 어디다 줘. 봐봐, 아니, 내가 더 잘한다. 아, 큰일 났다. 재미없어, 지금. 그래, 지금 뭐 안 되겠다, 아무것도. 나 착하기다, 진짜. 감독님, 이 장정 6명이서 3만 가지고. 1박 2일. 대한민국 우리 이걸 따라하는 거죠. 1박 2일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신전역분들은 이게 도리가 아니지. 너무 적다. 네. 아니,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는 거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지금 한 번 기회 더 드리는 대신에 뭐 저한테 뭐. 정말 열심히 하려고요. 그러면 30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호동 지갑 1위에 사용과 그 포기할게요. 영훈이. 식차도 포기할게요. 아, 그걸 왜 포기해요? 그건 둬야죠. 야, 그걸 왜 포기해? 내 건데 내 걸 왜 네가 포기해? 한정이. 포기하는 기회 한 번. 포기해. 아, 포기해. 포기해. 안 돼. 너 한 개 많이 뽑지도 않잖아. 안 된다니까. 밥차 포기권은. 에이, 그래. 이 정도 해야지. 어,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나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수근이 형 저거 차 그거 포기권. 야, 저 가져가세요. 기증. 기증할게요. 기증. 김씨 포기하시겠어요? 형, 아, 우리를 위해서. 형 혼자 먹어도 그림이 이상해. 나가지도 못해. 형, 그거 취한다니까, 혼자 나가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해. 어? 아, 진짜 우리 다 굶고 있는데 형 혼자 밥 차서 밥 먹어봐. 그 그림 나가겠어. 형 못 먹어. 그리고 안티가 한 500만 명 생겨. 아, 좀 잘해봐, 이거를. 아유. 포기한대요, 포기한대요. 저거 게임해라. 저기 저거 좀 게임해라. 예. 좀 10만 원 5만 원 줘. 갑니다. 좀 떨어져라. 갑니다. 갑니다. 자. 할지. 하나. 할지. 하나. 둘이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넘겨 넘겨. 얼마 원? 나 9만 원. 나 9만 원. 나 싸우지 마. 7만 원. 나는 이거 치면서 진짜 올라감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웃겨. 여보 이게 재 여보 이게 재밌잖아요. 무릎이 아파. 여러분 나한테 프라이어티. 주세요. 네. 주세요. 이백이 정상적인 잘. 그러니까 거의 1인당 6만 원씩 떨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네. 아니 나는. 감독님이 사실은 우리 그 나이스 감독님이 굉장히 방심한 줄 알고 신동아가지고 안해한 자세를 방송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감독 이미지도 괜찮다. 다시 미신 것으로? 네, 저희랑 상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리액션을 생각을 하죠. 다시 미신 건지니가 괜찮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잠시만 감독님. 우리가 일단 전라남도 우리가 영광문으로 가기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든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떠나는 걸 제일 중요하지만 네. 여행을 가서 뭘 할지 아이디어를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희가 그때 자유여행 3탄이었나가 강촌 갈 때 여행은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일 가까운 언대장 집을 가서 어? 우리 집 안 돼요? 김씨 형네 집 갈까? 김씨 형네 집? 우리 집은 일산인데? 이게 너무 멀잖아. 수근이 형네 집은? 이수근! 저희 집 가면 할게 없잖아요. 아니, 제주도 만나뵙고. 아, 와이프 가게 나가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럼 1박이나? 1박이 있죠. 요즘에 자기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아, 지금 태어난 지 이제 내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많아요. 두 살 아니에요? 아니, 아직 돌 안 된다. 혼자 있어. 우리 집 갈까? 어, 목이네 괜찮다. 어, 이사했잖아요. 우리 집은 상관없어. 어디 예. 뭐야? 어디대? 우리 집 바로 그 근처에 집. 아, 고! 우리 집 가자. 어, 진짜요? 내 집 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 그니까 냄비나 이런 거 좀 구해가지고. 또 냄비. 어머니 화내시는 거 못 보셨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물이 이거밖에 없어, 냄비. 물이 이거밖에 없어, 냄비. 어머니 화내시는 거 못 보셨어요? 아니, 저기 봤어, 이제 저기 봤어. 네.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뜯어, 빠빠빠빠빠빠. 저기 꽂으면 되잖아. 5분, 5분. 5분 해주자, 가자, 5분. 오케이? 5분. 진짜지, 진짜지, 뽑아, 진짜지, 뽑아. 뜯어 안 드시고. 가자. 자, 예. 그러면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맞아. 텐트 하나 사느라고 그러죠. 와, 상 봐봐. 상 진짜 많이 찼다, 공유. 야, 일단 수박도 챙겨, 수박. 야, 수박 챙길까요? 어. 지금 나 먹는 따가지고 된다고 그러잖아. 이봐, 이봐봐, 이봐봐, 이봐봐. 이게 진짜... 꼬리가 달려있어야 이게 비싸다고 네. 그러잖아. 우리 이거 잘라봤잖아요. 우와! 이거 들고 뭔가지? 고기. 와, 고기도 많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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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잘 나왔다. 우와! 감독님!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잠깐만. 이거 아민 씨 가발 아니야? 아, 내 가발이야. 봐봐. 귀엽죠? 공연할 때 쓰는 거. 진짜로? 큰 거 한번 주겠다. 아, 이 단어로 다 쓴다. 뭐 착해 보인다 나. 야, 옛날에 나. 너무 착해 보이지 않냐? 한신 클레오파스라고. 와, 정말 웃기다. 이거 바로 앞으로지 뭐. 가자. 가자, 숨 잡고 가자. 야. 일단 그럼 우리가 일단 돈이 한번 돼서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거부터 결정을 내려야 돼. 30만 원이 돈이 그거였는데. 일단 잠은 우리가 뭐 지붕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응. 먹는 쪽으로 가자. 나도 요번에 원 없이 형. 자, 5만 원짜리 먹어야죠, 한 끼는 한 사람. 한 끼 5만 원이면 30만 원을 딱 지출하자고? 아, 그러니까 3명만 5만 원짜리 먹고. 그러지 말고 돈 나눌까요? 아유, 그러지 마. 또 이상해져. 돈 한 번 일단 나눠? 그러면 공금을 8만 원을 두고 일단 5만 원씩 확보를 할까? 돈 나나? 어차피 어?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지. 벌써 주는 거? 야, 네가 주는 거 맞다고? 야, 너는 수고했어. 괜찮냐? 사장님, 저 눈물 먹고. 그럼 기준 놓고. 그럼 진짜 이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아, 이건 우리끼리 허락한 거예요? 나 민박 개인방. 돈 없어? 그럼 개인 행동이니까 돈을 다시 모으자 그냥. 왜? 일박에 개인 행동하면 재미없잖아. 맘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 개인 행동하는 게 없는데 개인을 무인도에다 떨어뜨려나? 욕도를 들어, 욕도를 들어. 내가 윗부분에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던 겁니까, 이제. 너희들이 재수 없었던 거고, 그거는. 저기요. 영광 그냥 다 같이 갈 건가요? 한명 카미나를 떨고 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아, 형. 사는 거 많은데. 부추기지 마세요, 선배님.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할게요. 오, 성도. 부추기지 마시라니까요, 선배님.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한 명은 터미널에 가서 돈다고요? 야, 그러면은 아, 그 한 명은 이 5만 원을 다 영광 오는 데로 갔어요. 바로 이제 한 분만 없이 분만 없이 바로 가세요. 형이 바로. 나고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얘는 네, 좀 늦게 출발한 거야. 같이 합의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너 여행 가면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아 늦었네? 이러는데 여기까지 언니 한 명! 언니 한 명! 한 명! 잠깐만 말동무도 없는 거야! 더 우울하거든요. 그러면 복불복 하나 즉석에서 그럼 만들어 드릴까요? 네. 저 수박 삼각형으로 썰어서 50몇 개? 다섯 개는 빼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껍데기만 막혀 있는 겁니다. 아! 준비해 올게요. 어, 자. 5분만 환담을 나누는 게.
티나게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하죠. 와. 성도 아닌데. 고독법. 너 수박 못 먹을 것 같아. 이제 예상해보죠. 누가 될 건지 예상 한번 해보죠. 이제 느낌이. 지원이 될 것 같아. 나는 느낌이. 터미널에 있는 지원이가 보여. 나 먼저 풀코스야. 막 두들대면서 그냥 어디로 가야 돼? 두들대고 지원이 모습을 보여. 우리 집에서 큰일이다. 조금만 알아보고 가야 돼요, 엄마가. 아니면은 광주 가도 광주에서 승기야, 네가 알아보고 네가 갈 거니까 터미널 첫 번째 가는 거야. 터미널 첫 번째 가는 거야. 인터넷으로. 그게 무슨 액션이야? 와, 진짜 무슨 액션이야, 그게? 무슨 액션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야, 나 안 가. 안 벗어날래. 아. 네가 혼자 갔다 오면 넌 진짜 액션. 이게 뭔데? 저 복불복인데. 야, 택좀 가자. 잠깐만. 택좀 할게요. 한 번만 더. 나고라고 하지 말 테니까. 아, 터미널 안에서 늦어서. 혼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 한 명은 즉흥적으로 즉흥 생각나도 다 해봐요. 즉흥 연기. 그러니까 즉흥으로 가기. 한 명은 이 가만 쓰고 오기. 이 가만 쓰고 터미널 안에서 도착할 때까지. 비가 더 웃겨. 가방을 받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즉흥으로 나는 이제 가방. 파카 어때? 파카. 아, 파카. 아, 파카. 이거 하지 마. 내 거 해골 내복 입고 가기. 이거다가. 짱이야. 1등이야. 아, 여기 들 수가 없어. 아, 여기가. 이을 쓰고 터미널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터미널이 보여. 아, 오늘 누가 내가. 가발 받고 뭐. 가발에 뭘 하나 들고 있으면 좋은데. 가방을 들고 저 수박 한 도 들고 오기. 끝까지 깨지지 않고 끝까지 깨지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가야금. 가야금. 그리고 형 가발하고 이러고 오기. 형 가발. 아 너무 그거. 형님. 형님 시계를요 하나 들고 다니면서 경각대마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네 시! 5시! 그냥 시계를 하나 다니는 걸로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돼. 그 대신 크게 외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딱 경각대면 네 시! 혼자 그냥 사람들 20명 이상 모인 데서. 못하겠어. 버스에서 예, 예. 사람들 다 자는데 그럼. 혼자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I'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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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이 가발에 올지 왜? 과연 이 가발에 올지 왜? 들려. 나가. 그렇죠. 자. 모든 우리 팀원들을 머릿속에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냥 터미널에 저는 언대장이 그냥 보일 뿐이고 저는 두들대는 모습이 그냥 상상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언대장. 저도 자꾸 은지원 씨가 자, 수박을 가지고 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수분 1, 2, 3, 4, 5, 6분을 정한 다음에 오케이. 참고로 티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1등이 먼저 하시죠. 그러면 무조건 1등이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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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분이 마지막? 예, 예. 가시죠. 자, 일단 수박 입장! 선택이 없습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정면적으로 티가 안 나는데? 티가 안 나는데? 정면적으로 나잖아. 요프라드, 요프라드. 다가가면 안 됩니다. 다가가기 없게, 다가가기 없게. 다가가기 없게. 난 안 건드렸어. 근데 안 된다니까! 야! 니가 열었잖아! MC 봐주고! 너 타나! 다시 할게.
아, 멋진다, 지금. 흐르는 사실이 지금까지. 너가 가, 너 터면. 조개벌치기. 조개벌치기. 뭐, 너는 뭐, 그런 하지 말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요. 난 진짜 이거. 아, 뭐, 잘못 그냥 가면 되죠. 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했어. 야, 이거, 이건 다 날리게 됐네. 아예 다 안 되네, 처음부터. 야, 그래, 하지 말아야 돼, 씨!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안 돼, 얘가 가, 뭐. 따사님이 하루 종일 내가 한번. 아니, 이게 발해 됐다니까? 그니까, 성희만 막내 보고라 앞에 손들을 잡고 와. 몰래 카메라 한다고. 아, 근데 안 하기로 해서 조절하고. 네. 근데 무슨 이런 연기를 해. 사람을 어색하게. 아니 근데 잠시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몽이랑 기훈이랑 나랑 수훈이랑 오늘 난또 몰입 하는 거구나. 아 나도 몰입했어. 저희 우리가 왜 신입 PD 1주년 됐잖아 지금. 1주년 기준 몰래카메라 똑같이 하자. 어 이승기도 막내도 열심히 하고 잡고 있는데 네. 너희들 마스크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승기 눈치를 챈다기만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동시에 세 명이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세 명이서 어? 이렇게 된 이상 어플이 가깝다 해서 끊고 지금. 어! 어! 진짜? 야 이거 이런 데가 이런 데나 앱지 봐 좀. 오, 나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 야, 살릴 수 있었는데, 그지? 호생이 나가지고. 나한테 눈치를 줬어야지. 아이, 그래, 조금 놀랬지? 내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야? 몰래카메라 아니, 진짜야? 뭐야?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이가 바로 봤잖아. 바로 지금 내가 웃기잖아. 지금이가 바로 갑자기 잡고 하니까 내가. 자, 아까보다 티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오, 마이. 넌 티가 안 나는데? 갑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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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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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3등이었군요. 자. 일단 1, 2, 3등을 고를게요. 어, 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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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어. 1, 2, 3. 1, 2, 3. 1, 2, 3. 하지 말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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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잠깐 인생을 차근차근 살펴봐도 되는 거죠? 잠깐만 이걸 해줘. 이게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나중에 일어나세요. 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거 궁금해.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도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닉네임이 행운아였습니다. 나. 다 말해 솔직히 호동형 거야. 호동형 말이라니까. 짜왔습니다. 됐어요. 살렸어요. 따로 떨렸어요.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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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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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점점 우리 언니장 쪽으로 몰려오는 가운데 이제 확률은 25%입니다. 3번 도전 자금입니까? 맞습니다. 이승기 군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70%의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자, 가발의 주인공은? 이승기. 자, 이승기. 복삼? 복삼? 야, 네가 왜 호당인지 보여주라. 하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청률 75%의 사나이는 딱 나타났습니다. 가발 이름이 오늘 제목은 찬란한 가발로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아프셨어요. 시계. 야, 이때 됩니다. 야, 왜, 자, 이 떨어주시고요. 이게 나가는 주가 멜로가 붙는 주거든요. 나가는 주가. 형, 진짜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멜로가 붙는 주시라니까요? 예, 멜로가. 아, 이미 탈락을 받았잖아요. 아니, 거기는 SBS 있는데 왜 KBS에서 그걸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티가 난다면서요, 감독님. 저, 이 방송을 보시면서 KBS 사장님이 좋다고 하시던데요. 자, 연습. 4시 연습. 시작.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버스에서 맨 앞으로 가셔야 돼. 주말 카메라 보고는 이승기가 가지고 있구만. 어? 이복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진지한 사람입니다. 아. 야, 승기야, 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야, 진짜. 첫날에 오늘 주말에 사람 엄청 많거든요. 가발도 문을 차게 버려, 지금. 공신했어야 된다, 공신. 그리고 공신했어야 된다, 공신. 오늘만큼은 너 그 머리에 아는 척 하지 마라. 아니, 진짜 뭐. 그리고 6시 한번 6시. 6시 한번 해주세요. 아, 4시, 4시, 그거. 아, 6시 한번 해주세요. 6시는 길잖아요. 얘 진짜 지금 승기야, 짜증났어. 승기야, 지금 몇 시야? 승기야, 지금 몇 시니? 6시! 무조건 사람 많은 데서 해야 돼, 승기야. 20명 이상. 진짜로. 어, 아까 얘기했잖아, 20명 이상. 아, 진짜 이거 너무 안 나. 울고 싶은 거야. 이 리얼이 사람이야. 어떡합니까? 이게 계약가도 같은 거야. 야, 대박. 아까도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셨잖아요. 제일 적극적으로. 치는 거예요. 4시! 버스 안 왔어.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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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엄마 왔나? 자, 멍아 출발하자. 네,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뭐야, 얼굴이 예쁘게. 아, 예. 아, 저거. 예, 아, 미션을 저거 하느냐고요. 시간 알려드릴까요? 4시! 시간 정말 좀 물어보세요. 자, 무슨 리드멘트를. 다 써주시고 해. 이승기 군이 리드멘트를 통해서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 리드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사나이. 나 저거 하려고. 시청률 보증수표 우리 이승기 군의 리드멘트 함께 저희들이 1박 2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박 특집 1탄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보여.
멘트는 형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수 가지 마시고요. 전남 영광으로 떠나는 1박 2일. 출발을 해요. 좋다, 좋다. 1박 2일 촬영한 것 중에 오늘은 진짜 최고 정색이다. 차라리 섬에 갔으면 누가 보는 네, 전남 영광으로 떠나는 1박 2일. 아, 이번에 즉흥 여행으로 떠나는데 저는 늦잠을 자는 관계로 멤버들과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영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어티 정신 1박 2일 지금은 몇 시? 4시! 니가 최대한 늦은 걸로 해. 이따 봐. 승기야, 너 식당 먹으러 어디 주가? 뭐 하는 거야? 야, 멜로다. 멜로 들어가. 여보세요? 형! 어디쯤 가세요? 출발했어요? 알겠어요. 예. 제가 어떻게든 빨리 따라갈게요. 예? 여기까지 못 갈 게 뭐 있어. 한시! 안녕하세요. 아, 다 이상하게 보시는데?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데?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오, 칠피.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속버스 터미널 가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예예. 아이고야. 아세요, 고맙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강남 거기요. 예. 빨리 좀 가주세요. 물하고 뛰어오길래 머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예. 처음에 보고 전 줄 아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지. 저기서 보는 건데. 예, 이상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죠, 밖에서 볼 때. 저쪽에서 멀리 봤을 때는 뭐 저런 애가 있어 그랬지. 근데 1박 2일 이미지가 참 좋아. 그거 잘했어. 가수보다 더 좋아 이미지가. 아, 그러니까 아주 착해 보이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 막 수근거리는 거 다 느껴져. 어디로 가요? 승기 멋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빠 좋아해요. 예, 아, 계속 좋아해 주세요. 계속 좋아해 주셔야 될 텐데. 뭐야 여기? 쇼핑 센터잖아.
지금 방송 중이라서. 아,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어, 1박 2일이요, 1박 2일. 예, 예, 어, 알았어. 예,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어디야? 아, 빨리 펴서야 돼, 빨리 펴서야 돼. 어디, 어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차 미리 탈 수 없나? 네, 네, 네. 아, 나 미치겠네. 어디야,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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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박 2일의 이승기라고 합니다. 많이들 아세요? 네. 예. 아, 저희가 오늘 1박 2일 촬영 때문에 지금 이 버스를 좀 타게 됐는데 방송상에 조금 시끄러운 게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혼자 좀 떨어져서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좀 영광을 하는데 아무튼 시민 여러분께 하여튼 만나기도 반갑고 제 미션이 있습니다. 정각 시간이 되면은 크게 2시든 3시든 외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주무시다가 제가 정각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 아이고, 시간. 이렇게 긴 1분 처음이야? 그만, 너 형, 아니? 몰라? 알아? 어디서 봤어? TV에서 봤어? 앞으로도 많이 봐줘. 제가 좀 3시! 3시! 정각 3시입니다. 그럼 아,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예,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네, 아, 어머니. 너무 예쁘게 나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죄송합니다. 나 이걸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봐서 약간 원더걸스 소희 같은 느낌.
승기를 얼마나 저기 해서 보면 재밌는지 몰라. 내가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고 그러거든. 네, 아, 고맙습니다. 1박 2일을 너무 좋아해. 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배가 아닌데 음료수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데 진짜. 그래. 아니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항상 잘하고. 네.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야, 이건 진짜 아까도 못 먹겠다. 안녕하세요. 아, 아까 그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기 스태프들이 아, 고마워서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 여기 사신다고 아셨죠? 영광. 어머니, 예. 거기 동네가 어디예요? 영광군, 법상동, 월산동, 화산동. 네, 저희가 잘 만한 데가 있을까요? 여기 잘 만한데. 뭐 민박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관을 빌려도 되고. 오, 어머니. 옆에 회관이 예. 있고.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저희 그리고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저희 집사를? 그래요, 아, 예. 날 따라와요. 예, 아이고. 자주 봐. 아, 보다 봐. 안녕 이승기야. 안녕 이승기야. 반가워. 못 알아봤어? 오빠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왜? 머리 때문에? 너 오빠랑 머리 똑같은데? 일로 와봐. 똑같아요? 똑같네. 내려가나 하고 네, 찍고 내려가요 그랬더니 예. 영광 간데 오 어디 가냐니까 모른대잖아 예. 어딘지 목적지가 예. 저희는 뭐. 오늘 영광이 오게 된 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다트를 던져가지고 빠져도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이렇게 진짜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초대하고 싶었던 마을 오늘 만났다니까 내가 서울로 마중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려서 네 맛있는 고기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아유 고기 많이 드세요 우리 스태프도 좀 드시죠 7시 7시 여기 이 친구가 정각 시간에 꼬박꼬박 알려주는 친구거든요 그래? 그래서 아까도 6시 네. 그랬구나 아, 오늘 들으셨어요? 그렇게. 아, 무슨 깜짝 놀라셨죠? 왜 6시 하나 장난하나.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불편하죠? 이장님 아들이요. 아, 이장님 아들. 이장님 아들이요? 이장님 아들이요? 아유, 여기 뭐 다 동네 인연이 그냥 아들이에요. 1박 2일 온지 알았어요? 몰랐죠? 야, 인연 반가워요. 이승기다.
이승기야. 한 번 알아보네요, 그래도. 머리살이 좀 바뀌었는데, 내가. 자두 드실래요? 자두요? 어, 먹어도 돼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인심이 너무 좋다, 여기. 제가 땄어요. 네. 아니, 본인이 재배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따왔어요. 아, 허리 했다고? 비슷해요. 허리 했다고? 지금 나한테 보내준 거야? 공복을 만든 거야, 지금? 아니, 본인이 되게 합법적으로 따온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왜 따, 형은 따로 가세요? 우리 뭐 가끔 한 명씩 혼자 잘 떨어지잖아요. 네. 형이 아주 자주 혼자 떨어지시네요. 이번에 근데 떨어졌다기보다는 정당한 복불복 게임을 통해서 한 명만 좀 다른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남은 형도 이제 차 타고 오고 승근 형이 운전하는 차에 차 타고 오고. 4시, 5시, 7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학생 잘 가요. 네. 반가웠어. 앞으로 서리하면 안 돼? 아, 기사님 고맙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와! 야, 진짜 사우나 같다. 어이구, 어이구. 야, 수면실도 좋다. 야, 황토 수면실이래, 황토. 오! 아니, 어머니, 그러면. 여기서 그냥 1박 2일 되겠는데요, 그냥? 그러지요.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그러면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베이스캠프는 여기 화장동 소금 찜질방. 제가 너무너무 좋은 베이스캠프를 미리 와서 잡아놨어요. 좋다 좋다 승기야. 하루 5만원? 조명팀 빨리 와서 세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특하다야. 버스에서 만났대요, 사람을. 우연히. 아, 가발 쓰고 있나? 이번 주에 완전 매너로 조심해라 그러는데. 4시 2000 시간. 와, 찜질방이 있어, 해가네? 승기, 오, 보시기, 밥은? 승기야! 네! 고생 많았지? 아, 애들 잤어요. 어, 막은데 지금? 아... 승기, 지금 몇 시고? 9시! 이번 주 멜로 완전히 중심에 있는데, 아... 한참 얘기 좀 해줘봐, 무슨 일 있었는지. 어? 저희 별거 없었어요. 어? 저희 별거 없었어요. 몇 명 못 알아봤어요. 어? 무섭구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보였으니까 다행이다 됐어. 무슨 몇 시까지 했니? 몇 시까지? 하루 9시까지 다 했어. 9시까지 다 했어. 야, 새벽에 시간 내.